굿나잇 이니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올랜디. 이번엔 시라오시 초월을 챙겨왔는데요. 시라오시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성능이 문제인지 제 인식이 문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시라오시 뭔가 좀 안 땡기더라고요. 이거 나만 그런가?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일단은 저는 약간 마젤란 스타트예요. 거의 보니까. 왜냐면 지금 버기 둘도 있고 후크로도 있어서 마젤랑 가면 제일 좋거든요. 물론 버기 마기탄 바로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만들고 이러면 초반에 좀 스토리 캐리도 해줄 수 있겠다. 흔함 업그레이드면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마젤란이 싸네. 지금 이제 루피 하나랑 버기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라 되게 편안하고 흔함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요. 오케이 2번 3번 4번 5번 여기서 특별한 업그레이드 좀 하고 36 더 붙이고요. 특별한 업그레이드 40 업그레이드 특별한 최대한 많이 해줄게요. 망망? 오랑님 돈 줍시다. 망했다고 하시니까 오랑님 돈 드렸고 다시 불리고 반복하고 있어요. 아 망했다 나도. 일단 라인 한번 들어오고 갔다 오죠. 유니카운트 한번 튈 거라서 라인 한번 봐주고 천천히 가자. 마젤란 가면 뭐 갈 건데? 레이주? 레이주 무난한 레이주 시류 히든 보일 수 있고요. 왜냐면 마뎀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 좀 드거든요. 아 마뎀 요즘 마뎀이 승률이 저조해요. 마뎀 승률이 저조합니다. 지금 마뎀을 좀 잘 깨야 돼. 가반 살아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다 보고 가죠. 천천히 패를 봐야 되는 게 맞으니까. 치킨각이냐고요? 아 료기 치킨 그것도 볼게요. 최근에 나초 갖다 죽었죠. 로초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로초 지금 너무 뭐냐? 최근에 제가 마딘 가서 죽은 키자루 초 한번 갖다 죽었고 나미초 한번 갖다 죽었고 다른 거는 마뎅 간 거 최근에도 없지. 이 두 개 가서 죽은 거 기억이 좀 나네요. 거기 상기 일단은 라인을 한 번 더 봐주고 왔다 갔다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키드요? 키드는 그때 깼을 거예요 아마. 걔는 그때 깼을 겁니다. 루피 하나? 그러게요. 루피 하나 남았네요. 일단은 지금 웬만하면 마젤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기도 바로 맞는 거라. 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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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4위던데요? 마르코가 스토리가 원래 그렇게 빠르진 않았는데 4위던데? 와 깜짝 놀랐어. 마르코 전설이 스토리가 와 진짜 말도 안 돼요. 지금 마르코의 시즌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이러면은 마르코 시즌이 마르코 시즌. 마르코 스토리도 좋지 라인지도 좋아졌지 지금 되게 좋아졌습니다. 마르코 근데 돈 왜 안 묻지? 진짜 마르코 제한댐 이제 마르코 제한댐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 그 마르코가 아니야. 진짜 찐따 마르코였거든요 사실. 마르코 외감 이런 느낌이었는데 솔직히 A형이 A형이랑 힘불이 안 좋을 때가 A형은 뭐 지금도 좀 애매한 포지션이고 솔직히 말해서 힘불도 솔직히 옛날에 안 좋았단 말이에요. 엄청 옛날에는. 그래서 마르코를 가는 사람이 있다. 마르코 스토리도 안 좋으니까 첫 전설로 마르코 가면은 아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요즘에 근데 이제 마르코의 시대가 올 줄은 진짜 몰랐는데 마르코의 시대가 왔어. 파랑님 먼저 갖고 다른 분부터 한 분씩 한 분씩 갚아야겠다. 아 돈이 안 붙어. 15라에 올리면 19라에 마네포드가 밀려요? 와 진짜 빠르네.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안 붙지 패가? 마르코 칭찬해줬더니 마르코 자식이 이거 패를 안 주네. 안녕하세요. 마르코를 칭찬했더니 마르코 패를 안 주는데요? 나는 되게 루피 하나면 나오긴 하지 선이.
내가 일단은 깼어. 여기서 루피 줄려나? 총병. 총병을 너무 많이 준다 이번 판. 마르코가라는 신에 계신가? 소파 루피. 어? 루피? 일단 손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갑시다. 마젤란. 그러면 아까 전에 두 분 다 하나씩 드리고 피겨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일단 소리 깨고 패디는 되겠죠? 패스트 디스트로이 알라바스타를 8라운드 끝나기 전까지 깨는 거 패디에서 미습을 하나 봤습니다. 추가로 로저요? 글쎄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뭐 가기에는 너무 뭐 이르다. 일단 레이주 제일 가까운 건 레이주예요. 왜냐면은 아 레이주 멀어요. 근데 네. 다시 보니까 레이주 멀네요. 패 붙어야겠다. 루피가 너무 없어서. 시르 히든인가 오히려. 정리 한번 해주고. 근데 솔직히 버프는 스모커는 너무 멀잖아. 스모커는 칼병 총명이 진짜 많이 필요해가지고 웬만하면은 비쌀 수밖에 없어서 이동하고. 오케이 잡고 들어갑시다. 천천히 운영해 봅시다. 희귀함 업그레이드, 특별함 업그레이드 마무리해주고요. 어차피 워터 세븐이랑 다 금방 밀릴 거예요. 치킨 전설. 루치에다가 좀 비싸요. 근데 치키도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솝이 없다 보니까 치키 전설도 많이 멉니다. 어? 렉이 걸리나요? 딜패 소생술 한번 해줘야 되나? 450 DR 25 딜패 소생술. 일단은 지금 워터세븐 깨지고 보자. 좋아요. 올려볼게요. 스쿼드 스쿼드 페로나? 일단은 뭐 어느 쪽으로 지금 붙는 게 없습니다. 스쿼드면은 고유생까지 지켜봐야 될 수도 있겠어요. 우속 바데스 상디 시라 초각이 어디 후보예요?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맞아요. 다 괜찮은 편이죠. 바데스, 상디, 마젤란 다 괜찮은 편이어서 금방 밀 겁니다. 돈만 되면 돼. 나중에 마르코 특집 한번 하긴 해야겠다. 마르코가 요즘 보조대회도 되게 좋아서 들어보니까 마르코 가면은 진짜 클특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르코를 올려서 마르코로 운영하는 느낌? 근데 마르코 그럼 물댐에 좋은 거지 마댐에 좋은 건 아니죠. 마댐은 A형으로 가야 되니까. A형은 요즘에 어려워. 솔직히 근데 요즘에 제가 악몽 물댐은 좀 이제 잘하겠어요. 왜냐면은 악몽 물댐은 짜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알겠는데 답을 조금 찾았는데 이제 그 마댐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특히 원딜이잖아요. 원딜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도박 패 올리고 거기가 좀 더 나오긴 했네요. 갑자기 좀 많아졌다. 우속 있고 그래도 아직 뭔가? 시류가 가진다. 시류 히든이나 시키 전설이나 둘 중 하나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솝이 많아지고 있긴 해. 고유생에서 방향 주겠지. 고유생에서 방향 줄 겁니다. 와 이거 우솝 진짜 이렇게 많이 줬어?
실비 히든이 확실히 좀 더 낫긴 한데. 실비 좀 더 나은 느낌이긴 한데. 크로코다일 로브르치. 여기서 이제 레이즈페를 갖다 붙여줬고요. 저거 두 개로. 둘 다 레이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레이즈가 좀 가까워지긴 했지만 우습이 루피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래도 루피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고유댐 볼게요. 미호크 나왔습니다. 아 요거 레이즈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미호크 때문에 가반 갈지 모르겠는데 가반이 그나마 좀 더 보이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반이 좀 더 지금 현실성이 있고 해서. 근데 루피에 지금 한 4개인가 필요할 거예요. 선이가 루피를 4개 받고 올리는 게 맞나. 근데 가만 이게 레이즈 자체가 요즘에 이감이랑 단일 다 돼서 미션도 다 가능하고 그냥 올려도 되거든요. 리스크가 좀 적어져서 예전에 비하면은 올려줍시다. 어차피 지금 보니까 올릴 사람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다 밑바 빨았거든? 뭐 시체 될 것 같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방장 아니겠습니까? 방장이 총대 맵니다. 일하지마 분쿨에 크로코다일 지금 3개 베프 프랑키 쿠마 조로 하나 더 부족하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끝. 베이비 나오면서 레이즈 전설 갑니다. 레이즈 전설 나왔고요. 레이즈 전설 레이즈 전설이 일단은 이감이죠. 35% 이감. 그리고 현재 체력 때문에 단일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스토리가 많이 느려져서 옛날이 훨씬 더 좋았는데 요즘에 근데 값어치로 봤을 때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이 상의가 너무 좋아서 특히 좀 빅맘 엄청 좋은 편이죠. 빅맘 너무 좋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샤봉디제도 보고 가면 될 것 같고 우소비랑 전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뭐 가반이 좀 보이긴 했지만 아직 가반이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다 보고 움직일게요. 올리고 헤르메포 봉쿨의 스모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많이 붙어야 돼. 이거 가반 나오려면 멀어가지고. 응? 카르가라 나왔네. 좋아요 카르가라. 그쵸 많이 느려졌죠. 예전에 그 레이즈가 아니에요 진짜. 예전에 레이즈가 아니다. 미어크 배 일로 보내고 크립 그래서 물범 해가지고 왼쪽으로 해가지고 쭉 땡겨서 이거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배 한번 돌립니다. 초파 마린포드까지는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죠. 마린포드까지는 당연히 지켜볼 거고 이번 영원이요? 영원 한번 볼까요? 어 헨영이 벤이네요. 헨영이 벤입니다. 42% 보스 잡고 오고 평소보단 조금 느린 템포네요. 전설 업그레이드 고대앱에 올려주고요. 폐가 붙는 거 아니면은 못 올리지 지금. 그치 더 붙어야 돼. 만약에 가반 볼 거면 지금 뭐 두 개 마린포드 깨고 두 개 붙는 거 아니면은 솔직히 가반은 아직 많이 먼 느낌이에요. 많이 먼 느낌이에요. 크림의 동무드니까 36% 확실히. 근데 이게 적군 이동 35% 진짜 너무 달아. 너무 달아요. 빅맘? 빅맘 벤이던 빅맘 벤이고요.
20. 깨고 스모커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깨고 스모커 하자. 깨고 합시다. 깨고. 마린포드는 깨고 가는 게 맞아. 그래야 템포 조금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마린포드 보상을 확인해 봅시다. 여기 상전이고 올리고 퀴겸 올리고요. 도플라밍고랑 아카이누. 일단은 요거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다음 것까지 봐야 방향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포로도 하고 이거 다 하자. 도플라밍고가 도변 가능하고 로우초도 볼 수 있지. 로우초 일단은 한번 볼까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우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이용하고. 전체적인 근데 그림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물을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크림 일단은 확인해 봅시다. 그래 확인해보고 배가 하나 더 나오면은 이제 그쵸 여러가지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배가 나오면은 미영이라는 현버전 제일 치트키 지금 현버전 만에 0티어라고 보면 되거든요. 1티어도 아니에요. 0티어에요. 0티어 0티어라고 보면 되는 친구라서 그거 생각해볼 수 있고 바로 일단 이렇게 쳐줄게요. 이따 올라옵니다. 플라밍고 아카이누 드라크 미호크 스쿼드 더블 스쿼드 더블 루피 25개 남은 보고 다 보고 천천히 볼게요. 천천히 센불미형이요? 센미? 센불미형 스턴 잡아주니까 센불이. 근데 의외로 시불미형도 좋구요. 미형은 근데 어따갔다 붙여도 지금 다 좋아요. 미형은 지금 어따갔다 붙여도 다 좋아요. 지금 보니까 딜이 워낙 좋아서. 부르 맞아. 이감이 옛날에 20%일 때는 20%일 때는 이감이 거의 없는 느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45잖아요. 진짜 엄청 버프됐어. 그거 생각하면 그쵸? 그때도 뭐 라인들은 좋았는데 이감 올라간 게 진짜 엄청 크지. 요즘에 이감이 워낙에 좀 짜기 어려운 메타다 보니까. 이분은 카르가라가 두 명이다 보니까 시불이 아까 살아있긴 했거든요? 아 시불 벤이네? 그럼 이거 우초 아니면은 그냥 물뎀이네요. 두 분 다 두 분 다 그냥 물뎀 갈 수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우초가 살아있긴 하지만 자 어인섬 보고 움직이자. 나한테 필요한 거는 도플라밍고 아카이노 스카즈키 다 따로야. 서로 붙는 건 없어요. 봤는데 서로 붙어가지고 연계되는 캐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아마 상의가 정해질 것 같다. 하 거프랑 사카즈키가 하나 더 붙었어? 사카즈키 하나 더 붙은 게 좀 별론데. 잠깐만요. 레이지 올려놔서 물댐이거든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물대 무조건 가야 될 텐데. 일단 상고도 하나 더, 하나 더. 키드 일단 너무 잘 먹었는데, 말도 안 되게 잘 먹었는데요. 로우초 강 아니야? 그림은 일단은 로우초가 맞아요. 스페이토라 하나 올리고. 아, 로우초가 아니고 오히려 시라초를 봐줘야 되나? 징베 아카이누 이든 키드 가고. 로우초가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로우초잖아. 로우초, 로우초가 4개잖아. 나 아카이누가 별로라서 그렇지. 아카이누를 돌려보는 선택해보는 게 어때? 저 루피도 좀 마음에 걸리네. 근데 지금 보니까 시라초 해제. 듣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요? 네, 고도 더 보면 안 되는데. 이미 잘 본 거라 고도 더 보기는 좀 부담스럽고. 지금이니! 하지만 먹겠다! 키드.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이러다가 진짜 죽어! 이감 일단 하나 있지, 내가. 이감 하나 있는 상황이야. 징배 올리고, 그냥. 그치? 시라초 오랜만에 가보자. 시라초 생각해볼만해. 시라초 가면 일단 가장 중요한 아카이노를 하나 쓰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라초랑 걔는 안 돼요. 시라초랑 아까 누구 말했지? 시라초랑 에제? 배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배가 없기 때문에 아카이노 하나 안 돌릴게요. 그냥 이렇게 갑시다. 하도 볼게요. 배 하나 더 나오면은 뭐 갈 수도 있죠. 근데 배가 뭐 호락호락하게 나와줄 리가 없으니까 정리 좀 해주고. 그러면은 징배 갈 거지. 아론 에이스 쿠로 징배. 징배 전설 징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징배전설. 시라우치는 진짜 오랜만에 간다. 솔직히 좀 쫄리네요. 고도 잘 먹은 판도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시라우치 아론이랑 검은수염이랑 해서 가야 되니까 검은수염 올릴 거 준비 살짝 해놓고 해적단 있다가 하고 들어가자. 오, 레필 나오나 본데. 루피, 루피랑 속면 잘 먹는 거 좋지. 일단은 바제스 가능해요. 징배로 바로 쳐줄게요. 들어오고. 버프 플라밍고. 후지토라? 후지토라 맞는 것 같은데. 하도 세 번 더? 최대한 하도 봅시다. 지금 최대한 하도 봐줘서 패 아껴야 돼. 선이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그러면서 가져야 돼요. 레이즈 징배 왔다 갔다 하고. 레필이 나왔으니까 스토리 걱정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존버 후지토라 가고 이간 맞추면서 후지토라 시라초 2턴으로 마무리하자. 시라초 우지라서 괜찮을 거예요. 후지 자체가 스턴이 좀 딸리는데 근데 시라초가 붙은 거니까 괜찮을 거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잘 활용해줘야죠. 저희는 미호크가 제일 별론가? 미호크 웬만하면 핸전이긴 한데 맨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핸전 끝일이죠. 조전보단 핸전이 나을 겁니다. 자 들어가고. 야, 루피 있지. 루피가 너무 별로 아니냐, 솔직히? 루피 어떻게 쓰게? 루피는 돌려야 되겠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루나메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루나메. 루나메 가면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다상이를 노리던가 재불? 재불도 말이 안 되거든요. 봤을 때 레드필드도 너무 멀어요. 봤을 때 다 멀어서 일단은 저건 돌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별로라서. 바톨이 있는데 이미 후지토라가 좀 가까워서 얘는 한번 돌려봅시다. 안 돌아갔어요. 이게 얘가 좀 확실히 별로예요. 아무리 봐도. 저거를 어떻게 쓸까 고민해봐야겠구나. 차라리 아카이로나로 나오는 게 나을 수 있었죠. 이번에 센불 볼 수 있으니까 아카이노이든 가면서 센불. 바톨 스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패 진짜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톨 스턴이면 좀 오버 스턴이거든요. 요즘에는 좀 프리감 이감을 덜 맞추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루나메가 나을 수도 있어. 루나메 가고 차라리 얘를 돌려버려. 다양한 얘기지. 얘 돌려봅시다. 바제스? 차라리 바제스가 낫죠. 고문세형 가고. 좀 바제스가 일찍 떴으면은 레드필드를 봤을 텐데 늦게 떠가지고. 재불, 아 근데 재불 두 개 보고 재불 가기는 너무 힘들지 지금. 두 개 보고 재불 가기는 좀 어렵지. 레이즈는 넘어오고 고도 잘 먹었는데도 빡빡하다. 시라초라서 빡빡하네요. 다른 애들이었으면 이렇게 고민 덜 안 하는데 이렇게 안 할 텐데. 시라초 어려우니까. 걔도 원딜 가야 될 각이거든요. 다상이면 또 별로 그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원래 다상이면 다상이 가면 되니까.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빡빡한 느낌이 들어요. 시제 일단은 뭐 최대한 봅시다. 저희가 가야 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 섬 올라오고 뼈라 몰리고 루피 초파 두뇌가 루피 잘 나왔네. 그러니까 루나메 가고 지금 상황이 그치. 루나메 가고 후지토라 가고 이거 너 검은세용 가고 뭐 이런 식이잖아. 좋아 좋아. 터 올려주고 너 미리 여기 넣어주고 40라운드에 모리아 이거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시라초 원딜 가능하냐 어렵긴 할 텐데 해보죠. 일단은 어차피 너 이거 무조건 지금 올려야겠다. 엑스드레이크 검은색 어차피 또 짜야 되거든요 지금 구도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빨리 올려버리죠. 와, 총 루피가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 판 진짜. 핫진도 안 되고 부족하고 이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판이. 요게 이렇게 되면은 그치 크로코다일 나오고 나중에 나미도 나와서 반도데켄 좋아. 빡빡해. 반도데켄 일단은 바다 이동 가능해요. 요거 일단 해줄게요. 저거 하나 하고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와서 레필 있으니까 뭐 페문은 알아서 부셔주실 거고. 여기 와서 이거 부시면 된다. 해적도 안 해주고. 후지토라 크로코다일 직매 공프레. 오케이 하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보고
올라오고 치고 패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8에 가던지 뭘 가던지. 너는 돌아간다. 패문에 그냥 치고 이거 잡고 나서 일단 보자. 여기 특별한 하나 봐야 되거든요. 초월 업그레이드 미리 해놓고 특별함 버기 특점하겠다. 오케이 비비 나오면서 해왕률 다스리는 해왕률을 다스리는 인어 공주 시라초 나왔습니다. 습강 일단 해주고 스턴이 하나 있어요. 얘가 12포인트 2.35잖아요 스턴이 나쁘진 않거든요. 12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스플래시 드리고 스플래시 근데 이거 물댐으로 그래서 시라옷이 물댐도 할 수 있는데 잘 안 합니다. 구려서 네, 76%의 데미지 이 마나 스킨이 좋은 편이죠. 나도 봐주고 정리 이쁘게 계속 해주면서 보고요. 호지토라 싼 위주로 가. 최대한 싼 위주로 가야 돼요. 루피한테 선이 넣는 거 아까워하지 않을게요. 계속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좀 끝내주고 어느 정도. 징배 크로코다잉. 후지토라가 지금 이감도 있고 스턴도 살짝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내려오고 키드 그치. 그러면은 어느정도 이감은 할 준비가 된건데 이거를 지금 아 요거 다섯 개를 다 따로 짜야 된다는게 말이 안되거든. 키드는 이감으로 그냥 무조건 써야 될것 같고 그나마 그래야지 이게 전설수가 맞지. 지금 여기 4전인데 앞으로 더 짜면 그러면은 여기 8전이잖아요 이것만 다 짜도. 그럼 저거 전설수가 안 그러면 안 맞아. 계속 안보다 문부셨어요?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올라오고 루피 얼마 없어요. 루피 지금 일로 없긴 합니다. 선의를 나중에 더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루피 이거요? 못 돌려요. 못 돌려요. 다 돌렸어요. 돌릴 수 있는 횟수는 다 돌렸습니다. 해 한번 돌리고 조로조로 어? 뭐야? 라인 뭐시지? 뭐였는데 죽으셨냐? 아이고 아이고 사고가 나버렸네. 라인 보는 게 중요하죠. 이거 유니칸도 50밖에 안 돼가지고 잘못하면 터져요. 스턴이랑 이가 안 잡히면은 빡빡해. 상의도 라인들이 딸리면 이렇게 힘들어요. 그쵸? 솔린 다 깼나? 다 깼고 해 한번 올리고요. 일단은 거프 하나 바로 가고 들어가고 스캔 바로 하고 바데스에다가 미호크에다가 모르셨겠죠? 여기다가 일단 후지토라에다가 레이즈에다가 시라오지에다가 대기하고 거프에다 일단 두고 하도 두번 보고요. 페로나 합지 블루노 베포 브룩 타시기 미코로빈 스모커 버기 초파 오케이 정리 예쁘게 해주세요. 일단은 이감이 어느정도 맞는거지. 20%랑 35%에다가
20%거든요? 다시 75%야 지금. 얼추 좀만 더 짜면 되는 거라. 짜리감 정도만 더 준비하면 되는 거라. 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보면 될 거 같고. 루나멜을 일단은 너가 루치 선택권이 있는 게 보이나 확인해 봅시다. 얘 루치는 무조건 고정이죠. 다른 거 쓸 거 없거든요. 얘 너 루나메 고정이지. 루나메 고정. 다른 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은 압살롬 뽑아야 되고. 요즘 압살롬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케이. 유마. 유마. 루나메 온. 들어가고요. 패 올리고요. 등불 깨고 그 다음에 해왕류 하고 그러고 갑시다. 저 아카인 나중에 잡으면 되고. 일단 보잡이 약한 편이라 시라오시가 보잡을 준비를 해줬고요. 광복 보잡 다 되잖아요. 루나메가 광복하 7.5배 데미지. 메타격신에다 발생한다. 오 씨. 광복카드는 좋으니까 괜찮겠지? 믿고 가면 되겠지? 거프 루치야 무조건. 무조건 루치야. 루치 올려보고 나머지 패 또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줄게요. 얘가 그래서 조전이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행전이 어려울 것 같으면 조정으로 꺾어야 돼. 검은 수염 무조건이지. 재파 갈 일 없거든? 이미 보잡을 하나 준비해놨기 때문에. 검은 수염 무조건 갈 거고. 검은 수염이랑 너가 일단은 고정이야? 검수부터 올릴지, 허브부터 올릴지 봐야겠다. 아카이노 제가 마무리 해줍시다. 패 한번 볼까요? 한 부대. 요 정도? 한 부대. 아카이노 나 루치부터 올리죠. 루치가 그나마 좀 더 싸지 않을까요? 루치도 비싸네. 칼병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네. 대강아 입고 해가지고 좀 가까울 줄 알았더니 비싸긴 하네. 루치 전설 일단 단일 하나 일단. 루나메 올라오고 너 검은 수염 고정이라 그랬지. 엑스드레이크 시류야. 칼병의 선이 때려박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칼병의 선이를 때려박읍시다. 한 내 생각엔 4개, 일단 4개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은데. 엑스드레이크 검은 수염 나오고 김배지 하나 나오고 칼병, 칼병 하나 더 칼일 해주면은 엑스드레이크 시류 검전 온 땡겨줄 수 있죠. 얘 검전 광폭 데미지는 살짝 보조가 가능하고. 여기 일단 대기할게요. 스모커 일단 이감으로 더 볼까 우리? 이감으로 일단 스모커 7% 224. 단일을 더 가야 되는 거는 확실하고. 행운의 토큰 필요 없잖아. 팔고 행전이 행전이 뭐 가능은 한데요. 한전까지 올리고 끝이라나 단일을 어떻게 더 지어 짜내는 게 이번 판의 핵심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가 마무리 좀 더 해주고
끝딜이 있잖아요. 행정 가면은 일단은 끝딜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루나메도 약간의 끝딜 역할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라오시가 이른 체력 퍼센트 데미지라서 끝딜 역할을 이 스킬 마나 스킬로 좀 해줄 수가 있어요. 단일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일 쪽으로 좀 더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행전을 먼저 갑니다. 행전을 일단 먼저 가고 이간 보상 안 나오면 이간 맞추는 걸로 해야겠지? 구도 봤을 때 행전 준비 끝났고 선택이서 얼마나 있니? 이제 한 무대 딱이네요. 한 무대 딱. 구변 두 마리 코비 가까운 거 코비 정도 보이네요. 핵단 하고 시라초 시제 시제 가면 사실 모든 게 다 떨어지긴 해요. 뭐냐면은 이제 부족한 이감 이제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딜 좀 더 채워줘. 근데 사실 시라초고 시제가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느낌은 이감 맞춰주는 거 정도밖에 없고 보조 역할이 너무 확실해서 시제도 아 솔직히 한 부대 있으니까 사파라고 가면은 갈 순 있어요. 네, 딱히 땡기지가 않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좋은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솔직히 행전 나오고 끝딜 나왔고 스캔 이거 잘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이감이 224 업그레이드 능력치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일단은 이감업이랑 이감업을 해줘야 되는 구도인가 이거? 루피 나오고 코비가 되게 싸긴 하거든요? 코비까지 그냥 올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감 마무리 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모비디코를 하나 가져야 되나? 이감 많이 부족한가? 프리가 맞추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안정적으로 갈릴 거면 조금 이간 덜 맞춰도 되긴 하거든요. 한 이동속도 100 정도 나와도 나쁘진 않아. 이거 지금 이동속도 100 정도가 아니고 한 200대 나오니까 좀 더 들어가긴 해야 돼요. 이거 단일 끝딜이라서 존버할 시간 없거든. 그냥 일단은 코비 세팅을 하면서 일단은 가보죠. 오, 코비 세팅을 하면서 일단 가볼게요. 상디는 어차피 많이 필요하니까 조로상디 조상 하나 제프까지는 만들어놔. 그래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 마지막 하면 되는 거 보상 보고 페로나이드 이러면 이감 이제 챙길 거 없죠. 페로나이드이 나왔으니까 이감 안 챙겨도 되고 됐어요. 이러면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가 상디 셋 그 다음에 칼병 셋 엑스덱 상디 코비 전설까지 나왔고 여기서 막 노력한다고 하면은 도변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목박도 해야 되고 도변 갈 거면은 너무 많이는 목박해야 되거든요. 일단 배 하나 팔고 단일도 쳐야 되는 상황이라 도변을 보는 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컨트롤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이게 지금 알겠지만 컨트롤을 안 되면은 큰일 나는 조합이라
3번 단일 묶어놓고 검은수염 우치 검은수염 코비 레이주 단일 땡기면서 가고 검은수염 조금 더 왼쪽으로 땡기고 검은수염이 좀 너무 아래 있네 일로 빠지고 강폭점사 선택이 몇 개 있지? 네 개? 정리해보고 이거는 이렇게 가봅시다 그냥 네 더 맞추지 말고 이렇게 가볼게요 정말 이제 안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솔직히 이거 이 상태로 깨봐야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마나 리젠도 체력 리젠도 좀 찍어주면 괜찮아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마나 리젠 체력 회복 다 찍어주고 리번 해놨고 이렇게 시야 좀 내리고 도변까지는 안 나와 애초에 도변까지 나오기도 어렵고요 체력은 살짝만 올리고 완전 빡선이 되긴 하네요 지금 봤을 때 봤을 때 애들은 완전히 잘 뭉쳤어요 이건 프리감이라서 단위를 어쨌든 2.5단위라서 검은수염 빼고 2.5단위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단위 친다는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유카를 잘 볼 수 있게끔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유닛 카운트를 하나씩 하나씩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65라운드 65라운드 이 정도 딜이면은 이따가 어떻게 감당하나? 딜이 좀 많이 딸리는데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딜이 많이 딸리는데 훨씬 더 딜이 잘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딜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턴도 약간 이상하게 불안해 이상하게 불안해요 시라 호시랑 다 있는데 약간 좀 든든한 느낌은 아니죠? 어차피 든든한 느낌은 아니다 단일을 확실히 좀 더 좀 깊게 있게 쳐주면 조금 더 오래 치면은 괜찮긴 하네요 그래도 스틸이 있는 거라서 단일 좀 더 깊게 치는 걸 습관해줘야겠는데 단일을 좀 더 많이 오랫동안 쳐줄게요 그래야지 피가 더 닳을 때까지 들어가야지 라인 정리가 되긴 해요 오케이 해주고 857에다가 치고 한 번 더 하고 공격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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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고요 방폭이 근데 이게 밀린다고? 방폭이 라인 딜이 밀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방폭 딜이 좀 밀리네요 루나메가 생각보다 못 잡나? 검수도 약간 방폭 보조인데 좀 더 집중해야겠다 다니시는데 좀 더 집중하자 이거 일단 모든 애들 다 다니실 순 없거든 이제부터는 몇 마리 잘 땡겨주는 것만 좀 집중해주고 방폭점사 잘 찔러놓고 39 아 이거 빅맘 라운드 때 너무 튀는데 내 생각보다 훨씬 튀는데 루카가 어이구 이거 위험하겠다 이러면은 28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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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흐르는 거부터 어디 가시죠? 선님 세면 안 되는데 확대 살짝만 한번 해주고 어차피 많아 많아요 위슨 많아요 위슨 많아 그렇지 완전 딸피 만드는 것까지 해줘야 되니까 완전 깊게 쳐야 돼 라인 딜 부족해서 라인 딜이 엄청 부족한 편이네 이거 체력 스크 마나 스킬 터졌을 때가 진짜 효율 직방인데요 마나 스킬 원툴인데 지라우 진짜
잘 치고 강폭 점사하고 야 어디가 다시 광복 두 마리 개 힘드네. 와 광복 이거 누나매가 광복 혼자 정리 못하면은 도대체 어 야 진짜 광복 왜 이렇게 세게 만들었어 이거. 누나매가 광복이 이렇게 빨리 정리가 안되면 이거 누나매가 너무 약한거 아닐까 이거 이러면은 누나매 광폭 그거 보잡이랑 광폭 하나 보고 가는 건데 이렇게 좀 딸린다고? 이제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미칠게 어 이거 좀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쌍 캐릭도 아니고 누나매가 어 단일 일단 집중해 단일 그래도 단일 집중해서 쳐야 된다. 나와의 싸움이다. 73라운드 불사 까야겠는데 내가 봤을 때 유카 관련하면 73라운드도 불사 까야 될 것 같아요. 광폭 두 마리 나온 타이밍이거든요. 이거 지금 타이밍 굉장히 위험해요. 광폭이 안 잡혀요. 아니 광폭이 진짜 노답이야. 원딜은 진짜 노답이야. 지금 보면 원딜이 와 개 힘들어. 할 수 있어. 지금 이거 스펙 진짜 잘 나온 거거든요. 보상도 달달했고 이렇다고 벌써부터 죽을라 그런다고 삭제 73라운드부터 하는 건데 위험하다. 광폭 삭제 땡기고 단위 깊게 쳐야 되고 삭제 잘해주고 좀 죽어라 좀 죽어 좀 죽어야 돼 좀 얘들아 진짜 깊게 진짜 딸피로 애들 다 딸피로 지금부터 단위 쉬는 거 완전 딸피로 삭제 풀삭 무조건 풀삭 알아서 잡아야지 뭐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해봐야지 삭제 최대한 해주고 이게 안다는 거 보소 애들 위에 있는 애들 삭제 한번 삭제 38 버클 위험하면 쓸게요 빠르게 39 이게 오케이 일단 오케이 그냥 써줘도 괜찮을 것 같고 삭제 한번 더 해주고 삭제 한번 더 버클 쏘고 끝 힘드네 좋아요 승리 자 이번에 시라오시 초월이었죠 시라오시 초월 와 일단은 빡빡합니다 빡빡한데 그래도 클리어는 됐어요 저는 솔직히 이컨을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고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체력 스킬, 만화 스킬 있잖아요. 만화 스킬 터질 때 데미지가 진짜 좋아요. 단일을 최대한 많이 맞추는 느낌으로 갔고요. 끝딜은 하나 정도 준비해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광폭이 너무 약한데 이 광폭이 루나메가 생각보다 약하네요. 제가 이 정도... 원래 광폭 하나 더 가야 되나 봐. 한 0.5짜리 하나 더 가야 돼. 검은 수염이 광폭 조금 데미지 있는데 스킬이 잘 안 터졌던 거 그냥 검은 수염 자체가 약간 좀 광폭이 좀 더 가능한 로우 같은 거 하나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네요. 지금 보상도 좋았거든요. 페로나가 삭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버틴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부스터는 시라오시랑 후지토라로 잡았습니다. 이감은 최대한 프리감으로 갔고 레이주랑 후지토라 준비하고 짜리감 넣으면서 이제 상황을 봤죠. 이감 어떻게 될지 이렇게 준비해놨고 나머지는 이제 단일 레이즈도 단일 살짝 있죠 이렇게 하고 끝딜 하면서 클리어 했네요.